이제 브레이크하고 엑셀 밟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시계 있죠, 시계. 예, 시계처럼 뒤꿈치는 떼지 마시고 앞꿈치만. 예, 이 브레이크는 옆으로 길죠, 그죠? 엑셀은 밑으로 쭉 길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는 놔두고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돼요. 다시 걸어보세요. 난 이렇게 했어. 예, 그 뒤꿈치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다시 움직여보세요. 시계 바늘처럼. 시계는 중심점이 가운데 있고 시계가 삑삑이 돌아가죠? 예,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뒤꿈치 항상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는 엑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쪽에 있어야 돼요. 자,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브레이크 쪽으로. 아니, 왼쪽. 너무 많이 들어왔고. 자, 뒤꿈치가 이렇게 의자 약간만 뒤로. 너무 많이 세웠어요. 살짝만.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 뒤꿈치 좀 빠지고 다시. 다시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원, 투, 원, 원, 투. 브레이크,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알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페달 테크닉. 이게 가장 안전한 자세라는 거. 그리고 페달 밟는 거.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브레이크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브레이크 예. 쪽에 발이 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항상. 그래야 뒤꿈치가 절로 가 있으면 이게 빨리 안 들어와요. 엑셀 쪽으로. 그리고 실수로 또 엑셀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운전적인 미숙 사고들이 거의 다 보면 뒤꿈치를 떼서 운전, 페달 테크닉, 페달을 뒤꿈치를 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뒤꿈치를 절대 떼지 마시고. 학원에서는 이거 떼고 가리키는 데도 있는데, 그건 떼고 가리키면 안 돼요. 항상 브레이크에 뒤꿈치 대고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